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저기 5대5 축구잖아요. 저런 패스를 하는 사람이 원영이 형 혼자라면은 그거는 나는 원영이 형이 진짜 우리 맨 처음에 알통 맨 처음에 했을 때 우리 다 공격하는데 혼자 중앙선 뒤에서 막 하고 있는 거 이제 그런 거 부분은 좀 없어지긴 했어. 근데 이 경기에서 또 나와. 근데 형이는 이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수비기 때문에 왜 저기에 있어도 되는지 한번 보고 그러면 제가 찐으로 진짜 객관적으로 뭐 형이라고 그래서 휘둘리지 말고 해설위원으로서 틀리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아 저는 네. 아 저 웃는 것도 싫어. 그때 우리 준비 많이 했죠. 이기려고 한번 쳐서 준비 많이 했던 게 저런 식으로 패스 주고 돌려줘야 돼. 약속이 손 되게 빨아. 야, 갑자기 손 빨아지는 거. 나 가만히 있다가 뭘 보셨길래? 왜 거기 있는 거야 계속? No. 공이 지금 여기서 다 쌓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혼자만 살겠다 항상 이런 플레이야. 어떻게 생각해? 아 근데 원영이 형은 중앙 수비를 봤던 축구 선수잖아요. 풋살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승현이의 왼쪽으로 먹을 수 있다 생각해갖고 원영이 형이 가운데 서 있던 거 같아. 승현이의 왼쪽으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네 안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올까 봐. 그렇다고 얘 전부 다 뛰는데 혼자 걷는 거 봐. 나는 둘 다 컵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 근데 다시 보면은 압박이 좀 덜 된 거는 사실이야. 맞아. 그래도 대충 한 요 위치 그 정도까지 요 위치는 있어야지. 맞아. 그렇지 하지 말고 양형일이 오니까 수긍 잘한다. 넌 잘 걸렸어 오늘. 바짝 가서 여기는 제껴지고 내가 자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발 뻗었는데 안 닿은 거야. 사람은 보내면 안 되잖아. 네. 나도 손이 나간 거지. 네. 어쨌든 그 방해 때문에 제가 물을 못 넣는 거야. 어, 혜성아 일로 와. 몇 시인데 지금 오는 거야? 이제 와? 저번엔 좀 프로페셔널하지 못합니다. 이게 승현아 나가지 마 기다려. 오케이 네. 좋아. 네. 한번 봐봐. 뭐 나와요? 뭐 새끼? 아니 저기서 봤냐? 와, 안 나올라 그냥? 그게 아니라 저 상황에서는 너도 이해할 거야. 굳이 내가 벌릴 필요 없어. 왜냐면 승현이가 차라리 벌려서 받으라 이런 느낌인 거야. 나는 내가 여기서 받으면 승현이가 죽을로 갈 거야. 승현이를 다시 벌리게 그럼 한다? 얘가 나오면 내가 그때 일을 주는 거지. 자 그렇게 따지면 승현이만 계속 뛰어? 넌 안 뛰고? 근데 내가 나가는 걸 되게 그렇게 싫어해. 아니야. 굉장히 너를 벗어났다가 내가 어떤 그런 제재를 받고 막 너는 왜 거기 왜 벗어나냐 노르지 땅 있어야지 너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다 그런 느낌을 주니까 내가 저기를 지키는 거야. 야 승현아 너는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 형이 뭐라 그러냐 이거 나와가지고 체인지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뭐라 그래? 솔직하게 얘기해. 솔직하게 얘기해봐. 이걸 어떻게 움직이는 거는 각자의 입장이 있잖아요. 오케이 그건 인정했어. 근데 형이 승현아 나가지마 기다려. 그리고 또 오빠 우리 전개 대 상황이잖아 이 상황이 지금. 근데 또 그 자리에 있는 거야. 확성기 같은 거 하나 지어줘 여기. 그 얘기가 아니야 지금. 나는 내 말은 형이 안에서 그렇게 제재한다 이거지. 형을 제재한 적 없어. 나가지 말라. 내가 너는... 비디오 보면은 왜 안 나가냐. 그렇지. 너무 볼을 갖고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드립을 좀 줄이라고 한 적은 있어. 오케이 나가지 말라? 계속 우리는 포지션 바꾸면서 하기로 했는데 왜 나가지 말아야 돼? 나가지 말라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격할 때 막 무작정 나가지 말라라는 얘기를 한 것 같고 동국이 형은. 근데 이런 건 좀 벌려서 받아줘야 된다. 그렇지. 그건 내가 이렇게 인정. 그냥 얘 그냥 이 밖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여기 그냥 여기 있잖아 밖으로. 이런 거! 이런 거 좋았다고. 잘했다고 나 방송 써주잖아. 아, 너무 좋아 지금. 이 칭찬해줘야 돼요. 그럼! 난 칭찬을 먹고 사는 사람이야. 또 너가 이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이런 찬스들이 안 나와. 아 오케이. 그, 맞지? 열 볼 못 받았을 거예요. 네. 야 패스 질 봐라 와. 아 좀 강하게 지르다 보니까 저게 된 거지. 실수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거 잘했으면 풋살 대표 선수라고 있죠 지금. 네? 아니 여기 봐봐 여기 있으면 뒤에 골키퍼 정남이가 있잖아. 왜 정남이 앞에서 계속 시야를 가리냐고. 아 근데 정원은 정남... 원영이 형도 잘못했지만 저는 저기 혜성이도 선배 후배가 어디 있어 운동장에서 그래 벌리라고 야 벌려라고 얘기하는데 야 벌려 야 내 옆에 좀 꺼져. 괜찮아 처음에는 뭔가 도와주는 것 같은데 나도 형한테 동글동글 그러고 야 원영이 형 프로팀에서 주장은 몇 년을 했는데 아 그럼 뭐 꼰대는 아니잖아. 꼰대는 아니지 애들 집합에서 때리고 그랬다며. 야 미안하다 내가 그때 사과할게 얘들아. 야, 와 그 수비 맞지? 빨리 가야지 빨리 가서 더 그렇지. 오 배운 거. 야 근데 이거는 원영이 형이 80%의 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거는 솔직히 원영이가 진짜 얻어 걸린 거야. 참 아? 만약에 승현이나 혜승이한테 걸렸으면 이런 식으로 앉아있지 바로 옆을 치고 바로 슈팅이야. 형은 수비를 안 해서 나 이해를 못해. 나 이해. 안 걸려도 저거 쫓아갈 수 있었어. 맞아. 저 자세에서 뛸 준비까지 돼 있던 거야. 그럼. 아 그래? 형이 인정? 인정. 원영이가 인정 뭐 이거 해달라 그러면 계속 의심부터 돼. 국가대표 수비가 얘기해 주는 거니까 맞아.
이게 뒷발 패스는 좀 안 좋지 않아요? 원영이 문제는 골을 항상 세워놓고 패스를 하려고 그래. 세워놓고 하니까 줄 데가 없어요. 그러다가 또 뒷발 패스 하느라. 야, 뭐야 이거 패스는? 이거 노루. 근데 간간이 저, 이렇게 전술적인 플레이가 나오네요. 움직임이 나오지. 우리가 이 맨 처음에 1차전하고 다른 거는 우리도 좀 패턴이 네. 패턴 플레이를 좀 했다. 후반전에 바뀌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반전에 한번 보자고. 아, 리턴 기가 막혀! 리턴을 진짜 기가 막혀 줬어! 자, 누구 잘못인 것 같아, 이거. 자기 패스, 그 패스 미스라고 생각하지 않아? 리턴이었어요, 리턴. 아, 컨트롤 미스라고 생각하냐? 와, 아, 진짜. 툭 잡아서 내가 원, 투 하고 들어왔어. 자, 원, 투 딱 주고 들어오는데, 리턴. 와, 이건 리턴이야, 아니 컨트롤 미스야. 리턴이야, 뭐야? 이거는. 형 아시잖아요. 알지 리턴. 지금 계속 리턴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자. 다 같이 이제 다 보면서 딱 눈에 딱 보이니까. 사실 저 타이밍에 패스가 들어올 거라 생각 못했어. 순간 오잖아. 근데 나는 잡으려고 했다가 형이 딱 움직이는 거 보고 나도 모르게 반응이 있지. 아까 5대5 리턴도 인정하시죠 빨리. 인정하세요. 상황이 된 거야. 근데 형이 너무 그냥 지나가 버렸잖아. 형 생각 안 한 거죠 리턴을. 축구에 정답은 없으니까 원영이 형 말대로 리턴을 받았다죠. 다시 한번 원투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아, 결론적으로는 저거는 컨트롤 미친 거야. 그러냐? 둘이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프사 공은 바운스 잘 안 해. 네. 투바운드 되는 공은 이거 원바운드로 끝나.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앞에 뛰어줘서 그게 떨어져서 투바운드 되고 나서 굴러가기 때문에 전개 주는 거야. 근데 형은 다 저런 거 지금 다 놓치는 거 보면 형이 좀 약한 거예요 이거는. 축구를 밥 먹듯이 몇십 년쯤, 몇십 년을 했는데. 자,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냐? 지금 저게 5대5 축구잖아요. 저런 패스를 한다는 사람이 원영이 형 혼자라면은, 그거는 나는 원영이 형이 진짜, 수준이 진짜 완전히 하이클래스. 아, 그렇지. 진짜 혼자서 이렇게 밑에 있고 난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판단에 맡겨야 돼. 잘한다! 야 심판도 지금 봐봐 이거 왜 뛰었을까 하는 표정이잖아 지금 위에 물음표가 딱 있어 이 친구도 나 발 안 뻗었는데 왜 이리 페이스를 하지? 물음표 전부 다 물음표 혼자만 느낌표 띵 고급기술 나왔잖아 오 그래 접근이 이렇게 빠르니까 엄청 편한 거지 원영이는 어딘지 진짜 궁금하다 저 이때 쉬고 있었어요 야 한 명이 이제 빠졌는 상태니까 너무 편하게 플레이가 경기의 질이 살아나지 않아? 그냥 여기서 이것만 하고 있어. 왜 안 주는 거야, 패스? 아. 아니, 자, 봐봐. 주인이 둘 봤는데, 원영이밖에 없어. 그냥 내가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아, 그래서 안 줬구나. 지금 믿기로 하지 않았어요? 야, 형님, 네가 판단해. 이건 나는 줬어야 돼, 안 줬어야 돼. 네가 판단해야 돼, 이거는. 요 장면에서 이제 패스를. 주려고 봤어, 지금 봤어. 봤어. 나 시선이, 줬으면 저기 맞았어. 돌아다니는데 넣어줬다고. 근데 이제 수비의 위치를 봐봐. 이 수비는 바보가 아닌 이상 이쪽으로 무조건 뛰잖아. 이 사람한테 나를 멘트를 시키고. 네. 봐, 이렇게 됐지? 야, 빠르잖아. 형이 더 빠르잖아. 내가 너한테 패스 가는 순간 벌써 이런 상황이 됐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제가 더 빠르잖아요, 지금. 야, 저것도 내가 읽고 잘한 거야. 자, 원영이는 항상 이 그라운드로 주면 안 돼. 얘가 잘하는 게 뭐였어? 헤딩이야. 이것도 사실은 헤딩으로 머리 맞춰준 거예요. 헤딩으로 맞춰서 준 거야. 패스는 서비스기 때문에 헤딩은 얘가 형보다 더 나아. 그러니까 믿고 주잖아. 그러니까 믿고 주면 돼 발도. 발은 믿고 준 게는 너가 승현이나 혜성이보다 더 나았다고 나는 생각이 안 들어. 아, 영어 안 되겠다. 오, 아. 와. 야, 봐봐. 백코스 하는 거야? 백코스 방금, 야. 방금 백코스 몸싸움 하면서 이거 한번 괜찮았다. 한 발 더 들어가는. 한 발 더 들어가는. 이거 뭔 얘기 이거? 아, 이건 인정, 이건 인정. 아, 멋있어요, 이거는. 천상 수비수지. 동료 봐라. 야, 왜 저런 얘기 안 하냐. 지금 서 있잖아, 지금. 나 슈팅을 저기다 내려놓은 저기 서 있어. 경기가 끝났어. 다 이동 위주로 들어가네. 이게 보니까 어떠냐. 형이라 너가 딱 봤을 때 총평을 좀 해줘봐. 일단 공격적인 부분은요. 상당한 퀄리티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짜여진 전술도 많고 득점 장면도 너무 좋았고 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면에서는 100점 만점에 뭐 8, 90점까지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굳이 원영이 형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은 수비할 때 왜 원영이 형 저기 서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공격수를 너무 믿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호흡이 이렇게 올라와. 아, 그래요? 그러면 원영이 형이 그냥 공격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힘드니까 안 뛴 거다. 아유.
계속 왔다 갔다 갔다 하는 거는 이 아라들이 할 일이고 나는 내 위치에서 할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알지 너는 내 마음. 전 잘 알고 있어. 아 그럼. 네. 이거 뭐 아는 사람이 대답해야 되지. 이거 맨날 뭣도 모르는지 돌대리고 어 주장 막 하면서 막 셋이서 하고 있으니까 이거 답답하겠어. 아 속으로 속편에 넣어가지고 내가. 아 진짜. 벌써 이거 약간 좀 너 오늘 저녁에 너 경기를 해야 돼. 원영이보다는 잘할 수 있어 자신 있지. 에? 원영이보다 못하는 게 더 힘들어. 너는 스트라이크 출신이잖아. 초등학교 득점왕 출신. 그러니까 피보도 볼 수 있다는 거지. 저도 볼 수 있어요 피보는. 득점왕 출신이야? 네. 어디? 저 중랑구 생활체육. 진짜로. 아니 근데 팩트는 이 엘리트 선수로서 스트라이커를 봤다 이거잖아. 골키퍼 출신이야 또. 골키퍼 하다가? 그래서 서 있는 거네 거기에. 중간이잖아. 오 그래서 서 있는 거네. 아 저는 형 편이에요. 어, 네. 아니, 저는 편은 아니고 너를 정확하게 판단해 주세요. 네, 네 정확하게. 어, 그래서 내가 피부가 볼 수 있다 없다 그만 얘기해 주면 돼. 그냥 수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쨌든 우리가 이제 비디오 미팅을 통해서 또 문제점이나 잘된 점들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 오늘 경기 끝나고 또 다음 미팅을 하는 걸로. 오케이. 네, 그렇게 오케이. 하자고.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아, 이런 미팅.